본격적인 전쟁은 내년이다 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불꽃 튀는 경쟁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년의 관전 포인트다. 예민씨의 경제토크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과 반도체 또 뜨거운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HBM 그 가운데 승자는 네. 누구인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HBM은 일단 SK하이닉스가 그죠? 네네. 먼저 치고 나간 쪽인데 그쵸? 삼성전자가 네. 네. 자존심을 상해서 야, 다 모여봐. 네. 우리가 하이닉스한테 이걸 쳐서 되겠어? 이렇게 지금 이 분위기로 그쵸? 경쟁 구도가 가는 네네. 거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아, 일단은 하이닉스가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HBM 얘기할 때 이제 하이닉스가 점유율 50%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 4세대인 HBM3 쪽으로 가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95%입니다. 거의 뭐 독점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뭐 삼성전자 HBM3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 삼성전자가 좀 많이 분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메모리 같은 경우도 추격자, 이제 하이엔드 DRAM 같은 경우도 추격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오늘 여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으로 HBM3 포함해가지고 2.5D 패키지 턴키 공급에 제안했던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들이 결국 그건 같습니다. TSMC가 다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캐파가 그죠. 네, 소화를 못하니까. 다 소화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맞아요. 저도 주말에 이 뉴스 자세히 봤어요. 네. 네. 증설에 나서질 않다 보니까 증설에 조금 상당히 소극적이다 보니까 증설하긴 하잖아요 지금 네. 하긴 한다는 건데 그죠? 네네. 증설할 때가 시간이 걸리니까 네. 네. 증설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 본격적인 어떤 그 전공정까지 하는 게 아니라 후공정 있지 않습니까? 오사트 네. 그쪽으로 이제 캐파 증설하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아 조금만 더 하지 이런 그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그 아시겠지만 AI 서버용 이제 GPU에 붙는 HBM3 플러스 2.5D 패키지 작업이 가능한 잠재 거래선 쪽으로 이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SK하이닉스는 네. HBM 만들지만 사실은 네네. GPU는 못 만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삼성은 파운드리 쪽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죠. 물론 그 사실은 TSMC에는 뒤쳐졌지만 아 우리 이 정도 할 수 이것도 만들고 네네. 우리 이것도 만들어서 네네. 같이 패키지로 우리가 턴키로 줄게 이렇게 제안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런 네. 거죠. 하이닉스가 뭐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오사트까지 하는 건 아니니까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사트 같은 경우는 하나 마이크 쪽으로 턴키 수주를 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HBM3만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턴키 얘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GPU 전공정 웨이퍼 생산 같은 경우 여전히 이제 TSMC 쪽으로 맡기고 있는 거죠. 웨이퍼 그렇죠. 생산 같은 경우 예. 동그란 원을 맡기고 있고 여기 완성이 되게 되면은 받아가지고 이제 작업이 가능한 매주 오사트 쪽으로 이제 막힌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오사트 업체가 이걸 받아가지고 인터포저 위에다가 GPU하고 HBM3를 얹어가지고 HBM은 하이닉스 받아 하이닉스에서 받아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죠. 같이 이제 패키징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HBM3는 하이닉스 받고 네. 그리고 이제 전공정에서 끝난 웨이퍼는 이제 TSMC 받아가지고 요거를 조립하고 검사까지 진행하는 이제 오사트 같은 경우 이제 외주에 맡기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뭐 TSMC 줬다가 다시 받아가지고 오사트 주고 또 HBM3 같은 하이닉스 주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틈새 시장을 들어가려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 하나에서 네. 다 해요. 중식도 하고 한식도 하고 한꺼번에 드세요 이거잖아요. 네. 그죠?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네. 우리한테 다 맡기면 돼. 네. 우리가 HBM3도 줄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웨이퍼 생산도 가능하고 이제 그걸 생산해가지고 이제 테스트까지 다 줄 테니까 우리한테 맡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살짝 엔비디아를 꼬신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기업이니까 어필을 그렇죠. 근데 네. 제안을 어필. 하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어필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의 엠코 테크놀로지라는지 그리고 뭐 대만의 SPIL 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20년도 그러니까 작년 말이죠. 작년 말에 신설된 삼성전자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팀 쪽으로 AVP 저기 AVP라고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HBM3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증설을 네. 진행하는데 만들어 놓고 팔 데가 없으면 이거 도루미지 않습니까? 내가 삼성전자 네. 사장이라도 그럴 거예요. 사실은 HBM이 하이닉스한테 이제 밀렸는데 네. 네, 그렇죠. 불러다가 야 HBM 만들어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전략은 야 HBM 당연한 거고 네. 우린 더 좋은 상품 없어?
HBM도 하고 이것도 묶어가지고 더 나가자. 그렇죠. 우리 더 좋은 패키지 상품 만들어 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나가는 거죠. 네.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야지 좀 구미가 땡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차원이지, 그런 차원일 것 같습니다. 네. 차원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건 고객사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숙명에 그렇죠. 네.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주기 위해서 삼성전자 AVP 쪽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웨이퍼 같은 경우도 이제 엔비디아가 TSMC로부터 이제 구매한 웨이퍼. 근데 이 웨이퍼까지도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가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TSMC가 생산한 웨이퍼를 갖고 와서 이거를 이제 턴키방식 진행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 매체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조금 더 이제 패키지적으로 이제 구매력 하고 싶은 매력을 어필하려면은 이 웨이퍼 생산까지도 이제 가져오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도 네. 웨이퍼 삼전이나 하는데 그게 또 이제 TSMC에서 하는 그거랑 또 웨이퍼 자체도 또 다른 모양이군요. 네. 이게 참 그 아시겠지만 이게 상당히 그 어려운 것들이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챔버라는 그 진공관에서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이게 웨이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A라는 그 챔버에서 나왔던 이 웨이퍼를 이게 소위 말하는 호환이 맞아야 되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호환이 맞아야 돼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테스트 진행해야 되고 시간도 걸리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물량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할 그런 리스크를 생각하다 보니까 웨이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삼성전자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웨이퍼 같은 경우는 TSMC에서 받아와가지고 이걸 삼성전자도 넘기게 되고 근데 아마 이 웨이퍼를 가져오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분석 분명히 들어갈 거야. 들어가서 아 우리가 웨이퍼 생산도 가능하다. TSMC에서 맡기지 말고 여기까지 우리가 다 해줄게. 라게 된다면은 삼성전자 어떤 경쟁력 좀 더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TSMC 대비해서 그리고 다른 OSAT 대비해서 하이닉스 대비해서 경쟁력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쪽으로 좀 시도를 했으면 좋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단순히 가져와서 조립을 하는 게 아니라 원천 기술까지 이제 포함시키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어떤 매력을 어필을 하는 게 일단은 맞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부분들로 좀 진행하게 된다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삼성의 제안을 엔비디아가 받아들이게 된다라면은 이제 HBM3 공급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했던 2.5D 패키지까지 가능하게 되는데 이제 엔비디아에서 생산은 참 이것도 좀 안타까운 게 전체 물량 10%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쨌든 시발점으로 이제 출발점이라 보고 이걸 10%에서 앞으로 더 늘리는 그런 것도 돼야 되는데 이것도 근데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수용을 한다는 전제 조건을 깔았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안 될 가능성도 일단 있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10% 정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들이 최근에 그 애플이 이제 비전 프로를 공개를 하게 되면서 기존에 들어가는 그 M1 칩인가요? 그것뿐만 아니라 R1 칩이 또 새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R1 칩의 역할이 소위 말하는 디지털 멀미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R1 칩이 좀 추가가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3D 영화를 잘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지러워서 약간 어지럽다고요. 네. 그게 디지털 멀미거든요. 근데 지금 앞으로 이제 MR 헤드셋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디지털 멀미를 해결하는 숙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담이지만 그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돼야 되거든요. 두 뭐냐면은 하나는 5G 이게 상용화 되거나 그러니까 디지털 멀미가 발생되는 게 결국에는 데이터 트래픽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 트래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5G 그러니까 4G가 2차선 도로라면은 이제 5G 같은 경우는 왕복 8차선 이런 도로거든요. 이게 통로가 넓어지기 때문에 어떤 트래픽이 좀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아니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올레도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더 초고화지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서 아직 기술력이 조금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애플에서 R1 칩을 선택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하이닉스가 특수 DRAM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R1 칩이 어쨌든 디지털 멀미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데이터 연산을 빠르게 해 나갈 건데 거기에 보조가 되고 있는 칩이 HBM3라는 겁니다. 연산 보조 장치라는 거죠. 이걸 붙여서 호환 검사를 하게 되면서 R1 칩이 최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최적이었던 프로세스 과정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근데 그 GPU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엔비디아가 어찌 보면은 자기네들 어떤 GPU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HBM3인가 호환 검사를 다 마친 상황인데 삼성전자 칩을 쓰게 된다라면 이 호환 검사를 또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귀찮음을 엔비디아가 감당을 할 것인가?
만약에 하지 않다 치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여기를 파고들어야 돼. 무조건 파고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기차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얻게 된 베네핏을 만약에 엔비디아 쪽으로 강력하게 어필을 하게 된다라면은 엔비디아가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구매력을 얻을 만한 그리고 베네핏이 될 만한 것들을 과연 네. 제시를 할 것인가.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귀차니즘을 넘어야 되는 귀차니즘. 네네. 귀찮음. 근데 이제 그거는 귀차니즘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네네. 물량이 많이 필요한데 네네. 만들어줄 데가 없으면 네네. 던져는 주겠죠. 그죠? 한번 그쵸. 해봐 그러면. 그죠? 네. 그랬을 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네. 기회는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일단은 초과 물량 같은 경우는 잡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네. 그 초과 물량이 왔을 때 그 바로 투입이 된다라기보다는 호환성 테스트란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 호환성 테스트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물론 삼성의 기술력을 보게 되면 합격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네. 그런 부분들이 자그마한 리스크가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돼야지 이제 삼성전자가 내년 말까지 두 배 정도 HBM 증세를 진행할 건데 예. 여기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여기 또 1조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1조라는 돈이 무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호환성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되고 비메모리 쪽에서 이게 세번인데 비메모리 쪽에서 수율 문제가 있듯이 호환성 문제를 메모리 쪽에서 반드시 해결되는 그런 숙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HBM2하고 HBM2E뿐만 아니라 이제 3, 예. 하반기에 이게 또 HBM3인데 이게 또 8단 적층이더라고요. 네. 8단 적층인데 이걸 하반기에 또 생산 예고를 했고 또 최근에 이제 개발이 완료된 12단 HBM3E 요것도 이제 내년부터 본격 양산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서 또 하인스가 가만히 아니지 긴장감을 느끼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하인스 같은 경우도 이제 1조를 투입해 가지고 2천 공장 또 증설 진행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전쟁은 내년이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불꽃 튀는 경쟁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년의 관전 포인트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지켜보시라.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을 둘러싼 네네. 격돌. 네네. 네. 불꽃 튀는 격전을 지켜보시라. 경쟁. 우리는 지켜보면서 이제 주식을 사야 되는데 네. 둘이 싸우는데 두 사람보다도 네. 낙수 효과를 우리는 그렇죠. 하죠. 그 관련된 기업이 뭐냐. 일단 HBM 관련주로서 우리가 보는 거는 뭐 어쨌든 하이닉스 단의 한미반도체나 그죠. 지금 이스페타시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뭐 PSK 홀딩스 이런 건데 기판까지 보면 뭐 더 확장할 수 있지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그럼 얻을 수 있는 투자 네네. 아이디어 기업을 봐야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삼성전자 같은 게 8단 적층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HBM3가 고용량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몇 단쯤 되는데 지금 안 되나 보지. 네. 지금 더까지는 제가 네, 맞아요. 더 싸우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8단 적층 하반기 예정이니까 네. 지금 하이스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12단 적층까지는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건 12단은 끝이 나는 게 아니고 16단 그리고 18단 24단까지 계속해서 고단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높이를 계속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이제 GPU 칩하고 HBM3가 높이가 맞아야 되거든요. 네. 이게 단차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럼 못 들어가요. 네. 반도체 기판에 소위 말하는 FPGA 이게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이는 똑같이 하지만 얇게 만들어야지. 여기서 적층을 얇게 그냥 슬라이스를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GPU 높이를 높이면 네. 되잖아. 근데 안 높여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안 높여요. 네. 근데 맞아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GPU를 만들면은 높이면 되지만 엔비디아가 안 높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GPU 높이를 맞춰줄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 얇게 해서 그죠. 네네. 얇게 네. 슬라이스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하이닉스도 이제 12단까지 만들 건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8단, 12단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게 삼성전자가 2025년이 되게 되면은 요게 또 이제 범프가 없는 X큐브 뭐 범프리스 기술을 상용화 시켜가지고 요 기술 통해 가지고 16단, 18단, 24단 고단의 HBM을 적용시킨다라고 합니다. 정식당 하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높이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높이에서 계속 슬라이스로 계속 적층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적층 단수가 확장이 되더라도 단차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웨이퍼를 두께를 축소해야 되는 그런 또 수명적인 그런 숙제가 또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층 단수를 높이기 위해서
나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이제 웨이퍼 두께를 얇게 슬라이스를 계속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레이저 그루밍이라든지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이런 기술들이 활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뭐냐면은 그게 이오테크닉스예요. 원래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마킹하는 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레이저 네. 마커 매출 비중 상당히 큰 기업인데 네. 이 웨이퍼 두께를 얇게 하는 레이저 그루밍 그리고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에 대해서 수혜가 되는 기업이 이오테크닉스와 찜이 되면서 이게 지난주 금요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아마 제가 그때 급등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039, 030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네, 맞네요. 목요일날 이게 지금 거의 상가에 갔다가 근데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이유 목요일날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입니다. 웨이퍼 두께를 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레이저 그루빙이라든지 레이저 스텔스 다이싱 기술이 필요한데 그와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이오테크닉스다. 이렇게 되게 되면서 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레이저 마커를 네. 포함한 응용기기 매출 전체 75%입니다. 75%인데 지금 응용기기 중에서 그루밍 장비하고 스트레스 다이싱 장비가 HBM을 제작을 할 때 웨이퍼 두께를 축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루밍 장비하고 스트레스 다이싱 장비가 매출이 없어요. 아직은 네. 네,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 웨이퍼 두께를 얇게 하게 된다면 이 장비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레이저셀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비는 개발한 모양이네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 그루빙 장비 같은 경우는 양산 평가를 현재 앞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산 평가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일본 다스코라는 회사가 이게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일본 다스코를 위협하는 될 수가 있고 그루빙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퍼의 시각의 선을 웨이퍼의 시각의 선을 그어가지고 홈을 파준 장비. 그러니까 이렇게 홈을 이렇게 파준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다이싱 장비는 그 칩 있지 않습니까? 웨이퍼. 요거를 관통을 해가지고 웨이퍼 칩 내에 공간을 만드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스텔스가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통을 해가지고 레이저 안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양산 평가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안으로 수주가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이게 나오게 되면서 네. 이 회사가 일단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아마 예상이 될 거예요. 제가 반도체 가지고 여러 많이 하다 보니까 새로운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나머지 종목은 이제 솔브레인하고요. 네. 그리고 잠시만요. 이게 하나가 PMT. 요 기업을 좀 말씀드릴 건데 PMT? 네, PMT요. 네. 그 뭐죠? 하나 마이크론이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하고 또 기억이 뭐지? 그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매출이 많다 보니까 이게 부채가 되는 기업인데 하나 마이크론 하나 좀 기억이 안 나요. STI 말고요. STI 말고? STI 말고요. 네, 네. 아, 이거 지금 기억이 안 나네. 네, 네. 그거 말고 이제 PMT가 네. 제가 지금 이오테크닉스 말고 솔브레인하고 PMT 두 개를 더 말씀드릴 건데 PMT가 그 이제 전기적 기능 검사하는 그 테스트 장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삼성전자 매출이 삼성전자의 매출이 90%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증설을 진행하게 되고 HBM3를 이제 생산을 많이 늘리게 되면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테스트 장비 관련 수혜가 PMT 아닙니다. 아니고, 네. PMT 147760. 네. PMT는 이천지 장비고 그죠? 여기는 PMT.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PMT라는 종목과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솔브레인 쪽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딴 거 없어요. 그 3나노, 2나노 쪽으로 이제 GAA 비중이 앞으로 늘어날 건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초산계 시가계 수혜.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핀팩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제외하고 이렇게 삼각 되지 않습니까? 근데 GAA 같은 경우는 사각 다 이제 시각을 입체적인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그 입체 구조 시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초산계 시각액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게 솔브레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거 준비하면서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오늘은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PMT. 네, PMT 이렇게 세 개 네. 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사실 반도체 네. 쪽은 이게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가 나오면서 네네. 공정이나 이런 게 새로운 것들이 사실 엄청 많이 나와요. 네, 우리가 들으면 뭔 소리 하는 건지 뭐 외국어 하는 건지 뭐 네. 그런데 공부를 할수록 압니다. 그렇죠? 네. 공부를 어려워요. 네. 근데 공부를 해야 이해가 되는 예. 거고요. 네.
재밌어요 하다 보면요, 그죠? 그 무한 경쟁이 우리는 네. 지켜보면서 좋은 기업을 줍줍하면 되니까요. 네, HBM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격돌. 네. 대격돌. 네, 관심주는 무엇인가?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